오늘 주제는요, 바로 한국판 뉴딜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정부가 이 한국판 뉴딜이라는 걸 발표를 했는데요. 새로운 100년의 설계라고 규정을 하면서 디지털 역량을 사회, 경제, 의료 등 모든 산업 분야에 결합시키는 디지털 뉴딜, 또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그린 뉴딜, 이렇게 두 가지 축으로 추진될 계획입니다. 네,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이 디지털 뉴딜에는 빅데이터 플랫폼 확대, 그리고 비대면 산업을 육성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린 뉴딜과 관련해선 전기차, 또 수소차 확대와 스마트 그리드 구축 등의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또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불평등을 줄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오는 2025년까지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민간이 160조 원을 투입해서 19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대규모 프로젝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와, 5년 동안 160조 원 투입? 190만 개 일자리 창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160조 원이라고 했을 때 감이 잘 안 와요. 그러니까요.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 게 우선 발표를 좀 접하시고 좀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네, 저는 사실 발표를 접하고 익숙치 네. 않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미 사기업들, 뭐 현대차도 우리의 상대는 뭐 벤츠, BMW가 아니고 구글이다라고 예전에 얘기했었고, 뭐 네이버, 카카오, 뭐 롯데도 그렇고 CJ, SK, 뭐 KT도 우리는 통신회사가 아니고 ICT 회사다라고 지금 선언한 만큼 사실 모든 사기업 구간에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이미 화두가 된 지 한 1년이 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정부의 시기는 뭐 적절하다고 보는 편인데, 다만 이 인과관계를 봤을 때 지금 이게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만들어진 좀 정책이라는 느낌이 많이 나요. 왜냐하면 일자리에서 효과적인 일자리가 생성이 되고 유지가 되려면 결국에는 일자리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구직자들이 디지털이 뭔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이 디지털 뉴딜이라고 하니까 사실 좀 벙쪄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의 사업체 수의 99%가 중소기업이거든요. 근데 중소기업도 디지털이 뭔지 몰라요, 지금. 근데 뭐 뉴딜이라고 하니까 사실 지금 다 벙쪄 있는 상황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국판 뉴딜, 권상희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뭐 문재인 대통령께서 우리 경제를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전환해 나가면서 대규모 일자리 창출로 새로운 기회를 열어나가겠다.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말씀하셨어요. 이 자체는 상당히 환영할 만한데, 중요한 것은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제시되어 있는 숫자, 목표 숫자치가 기존의 어떤 정책과 비교가 안 될 만큼 엄청납니다. 네. 이 엄청난 숫자가 목표치로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현실에서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 이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는 제시되어 있지만 구체적으로 우리 취준생분들께서 가장 이 귀를 열고 듣고 싶어하는 부분이 바로 무슨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할지에 관련된 부분일 텐데, 맞아요. 그 부분에 대한 제시가 전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네, 저희가 뭐 금액도 금액이지만 일자리 190만 개 정말 엄청난 양일 텐데요. 가능하다면요. 그러니까요. 이거를 좀 현장의 취준생 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도 궁금해요. 노무사 분께서 사실 별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코로나가 터진 이제 뭐 3월달 기준으로 디지털 일자리가 55만 개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대놓고 보니까 저도 이제 추천해주기가 좀 애매해요. 다 6개월, 3개월, 뭐 최저임금 수준의 이제 양질의 일자리라고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취업준비생들이 190만 개를 들었을 때도 내가 이제는 취업이 되겠지라는 기대보다는 이게 정말 내가 갈 수 있는 자리 맞나? 내가 계속적으로 난 정규직이 하고 싶은 건데 그런 일자리가 맞나? 이런 이제 의구심들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사실 취업준비생들은 좀 마음이 급해요. 그 시야가 이렇게 넓지 않습니다. 뉴딜이라고 하면 이게 뭐 10년은 돼야지 효과가 나오는 건데, 사실은 당장의 뭐 구직수당이라든지 청년 지원수당 또는 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나한테 와닿는 거다 보니까 사실은 취업준비생들은 뭐 이걸 대비한다거나 뭐 그런 차원을 하고 있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사실 지금 이제 계획이 발표된 거 구체성이 없다 보니까
아직 뭐 정책 실시가 된 것도 아니어서 좀 그런 애매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서 과거에 뭐 이명박 정부의 녹색 성장이라든지 박근혜 정부의 창조 경제 이런 정책도 있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논하기엔 좀 애매하잖아요. 그러면 한국판 뉴딜이 과거 다른 정책과 좀 어떻게 다르다고 볼 수 있을까요? 뭐 지금 시점에서 과거의 정책들 이 논하기 애매하다는 건 그것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일단 지금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이 이 기존 정부의 정책들, 이전 정부의 정책들과 다른 점 하면 이전 정부의 정책들이 성장에 방점을 찍고 있다면 지금 한국판 뉴딜은 지속 가능성이 핵심 포인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의 지속 가능성을 염두에 둔 정책이기 때문에 뭐 이 가치 지향성은 분명히 가지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미래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건 시간 흐름에 따라서 이것이 얼마나 연속성을 가지고 이어지고 있는지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것이 핵심 포인트라고 얘기하기에는 사실 조금 이른 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중요한 게 지금 이명박 정부에서 내세웠던 녹색 성장 정책과 지금 한국판 뉴딜에서 그린 뉴딜 흡사한 점이 상당히 많고요. 또 박근혜 정부에서 이 창조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내놓았던 게 바로 ICT 정책, 정보통신 기술이거든요. 근데 지금 경제 전문가들이나 시민단체에서 비판하는 점이 정보통신 정책을 이 디지털이라고 이름만 바꾼 것이 아니냐라고 돼 있습니다. 일단 뭐 이 정책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사실 기존 정부의 정책 에서 조금 더 진일보했다기보다 수정 보완책들이 많거든요. 물론 저는 기존 정부의 정책들 가운데서 좋았는데 제대로 실현이 안 됐던 것들 다음 정부에서 뭐 실현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뭐 한국판 뉴딜 해서 아까 100년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100년 정책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면 기존 정부의 정책을 수정 보완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업그레이드 시켜야 된다는 것, 뭐 아주 획기적인 방법으로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판 여론도 어느 정도 존재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뭐 여러 가지 방향으로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오늘은 고용시장 브리핑 코너에서 다루는 만큼 일자리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디지털 뉴딜을 보면요. 첨단화 그리고 자동화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오히려 일자리가 좀 줄어드는 건 아닌지 그리고 좋은 일자리가 생겨도 이게 과연 진짜 좋은 일자리일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중소기업이 우리나라 사업체 99%, 고용의 85% 이상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일자리가 늘려면 공공기관뿐만이 아니고 이 민간에서도 계속 늘어나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판단한 건데 단기적으로는 일자리는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지금 디지털 일자리가 채용 공고가 난 걸 제가 좀 가져와 봤는데요. 그 소상공인진흥공단 그리고 중소기업 벤처진흥공단에서 디지털 일자리를 뽑아요. 예를 들어서 이 업체들이 뭐 하는 곳이냐면 제주라고 해볼게요. 제주에 이제 또는 뭐 단양 이런데 지금 재래시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맞죠? 재래시장들에 다 오프라인밖에 없잖아요. 그분들이 다 온라인 스토어가 있으면 훨씬 더 많이 매출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단기적인 일자리. 그래서 뭐 단양의 어떤 어시장에 디지털 쇼핑몰을 만들어준다든지 이런 식의 디지털 일자리는 가능하나 문제는 만들어진 이유, 만드는 건 어렵지 않거든요. 만든 이후에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대한 것들은 지금 정부에서도 전혀 이제 없고 뭐 AI 전문가를 만들어야 된다 또는 빅데이터 전문가를 만들어야 된다라고만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취업이 안 되는 상황들을 봤을 때는 인문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인문계들이 본 전공을 다 포기하고 디지털을 지금 배워야 되는 건지 그럼 교육 정책이 지금 뭐 고등학교, 중학교 정책들이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지 예, 그리고 아니라면 만약에 인문계들은 그런 데이터들을 활용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길러야 된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이 우리가 제도적으로 교육적으로 되어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게 없이 그냥 일자리만 늘려야 된다고 하고 100년 일자리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6개월밖에 안 보이거든요. 나머지 99년하고 6개월은 어떻게 일자리를 창출해 나갈지는 조금 더 구체화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이제 평론가님도 지적을 해주신 게 ICT를 뭐 디지털로 바꾼 게 아니냐, 더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원래 IT 강국이고 민간 기업에서 잘하고 있는 분야여서 굳이 이제
정부가 좀 시장에 개입을 해야 되냐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이 시장 논리에 따르면 사실 정부가 개입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사실 규제가 발생을 하는 것이지 정부 어떤 시장 정책의 확장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을 하게 될 경우 그러니까 시장에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시장 내에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 한해서 정부가 개입하는 게 맞는 것이죠. 정부의 개입은 최소화돼야 되는데 일단 뭐 정부가 개입해서 조금 불편해진 사항 예를 들자면 얼마 전까지 타다 서비스 이용하신 분들 상당히 많죠. 그런데 네. 이 서비스 굉장히 깔끔하기도 하고 기존의 택시 서비스하고는 수준이 달랐어요. 업그레이드 됐던 건 사실인데 이익단체인 택시업계가 상당히 강하게 반발을 하면서 이것이 이제 저희가 이용을 할 수 없게 됐죠. 타다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으니까. 네. 그러니까 정부가 시장에 개입했을 때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디지털 뉴딜로 9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이것이 지금 목표인데 중요한 것은 비대면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그리고 4차 산업혁명 하면 사실 AI, 인공지능 때문에 일자리가 계속해서 줄어든다는 게 세계 석학들의 지금 전망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줄어드는 일자리까지 포함을 한 것인지 이 90만 개가 어떻게 이 도출된 숫자인 것인지도 분명하게 지금 설명이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뭐 디지털 뉴딜이 가속화되면 당연히 오프라인에서의 유통업체 또는 서비스들은 힘을 잃게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것이 더욱더 확장성을 갖게 돼서 의료, 뭐 법률, 숙박에서도 이 비대면이나 공유 서비스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기존 질서가 파괴되거나 재편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대안이 따로 마련돼 있다라고 보기는 상당히 힘들고요.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도 인식을 하는 것이 디지털은 민간이 더 잘한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금 내놓고 있는 방식은 일단 마중물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것이냐면 큰 기업, 그러니까 대기업에서만 데이터 경제 또는 AI 경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스타트업이나 또 중견기업, 중소기업도 많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기업들이 이 자금 여력이 없기 때문에 좋은 아이템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현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생태계 완성을 위해서 정부가 어떤 자금을 투입해 주겠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마중물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환영할 만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사장되는 어떤 좋은 아이템들 뭐 아무래도 확률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정도 선에서 이 정부가 개입하는 건 괜찮지만 그 이후 보다 더 이제 확장성을 갖기 위해서 개입한다는 건 확장성을 더 줄어들게 만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부가 조금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뭐 지금 당장의 문제 해결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디지털 혁명이 가져올 변화 내지는 갈등도 좀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저희가 또 하나 살펴볼 게 그린 뉴딜이거든요. 이 내용을 보면 친환경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의 무게가 좀 쏠려 있습니다. 그래서 드는 생각이 사실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게 또 규제가 되진 않을지 그리고 또 그러면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는 건 아닐지 걱정이 되거든요. 네, 저는 일단 대기업들은 걱정할 게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사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이미 이제 다국적 회사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미 경쟁을 글로벌리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전 세계적으로 뭐 친환경이라든지 뭐 수소차, 예를 들어 차로 치면은 전기자동차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이제 안 팔려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이제 대기업들은 배터리를 친환경적으로 만들어야 되고 자동차도 친환경적으로 해야 되고 그 자발적인 아마 노력들이 필요할 건데 문제는 중소기업이거든요. 특히 스타트업들. 지금 예를 들어서 화학물질 등록평가법, 일명 화평법이라고 하죠. 또는 화학물질 관리법, 화감법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법들이 지금 중소기업들의 또는 스타트업들의 혁신을 계속 막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기업들은 이런 규제들이 보완 차원에서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중소기업 그리고 스타트업들에서는 생태계를 조성해주고 오히려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리딩하는 규제로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OECD 중에 우리나라가 준비도가 꼴찌예요. 제일 낮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육성을 해야 되고 전략적인 방향으로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금 전 세계 예를 들어 하나 예시를 들어보면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관련 일자리가 5천만 개 있는데 네. 이미 신재생 관련 에너지 일자리가 1천만 개예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충분히 사실 이게 잘만 발휘가 되면 일자리는 늘어난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서 봤을 때는 중소기업들에 훨씬 더 리딩을 해주는 그런 정책들이 많이 발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각 분야 산업과의 좀 조율이나 타협이 필요하고 그래야 양질의 좀 일자리로 그렇죠.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게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정말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 네. 지금 일단 정부가 제시해놓은 일자리가 190만 개이기 때문에 과연 190만 개가 다 양질의 일자리가 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구심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네. 특히나 취준생분들은 아까 노무사님도 말씀하셨지만 190만 개의 일자리, 이거 아르바이트성, 단기성 일자리 아니야? 이렇게 보는 시각도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신뢰를 줘야 되는 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건 지금 고용 창출과 관련해서 일자리 창출하는 거 물론 대단히 시급한 문제이고 중요한 문제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일자리 창출 이전에 선행돼야 될 문제가 어떤 것이냐면 이 노동시장에서 지위 또 기업 규모에 따라서 양극화되어 있는 게 현실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또 비정규직, 정규직 간의 차이가 굉장히 크잖아요. 이런 양극화 현상부터 어떤 정부가 구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내놔야 되는 게 가장 급선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디지털 뉴딜이나 그린 뉴딜의 정책이 실현되게 되면 구조조정, 뭐 필수 불가결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직업 전환도 발생할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직업이 생겨나면서 기존의 직업이 사라지게 되죠. 이런 노동시장의 변화가 불가피한데 지금 이 한국판 뉴딜을 보면 인적 역량만 과하게 언급이 돼 있거든요. 기업 단위의 어떤 노동관계 대책이 전혀 반영돼 있지 않은 것이 지금 지금까지 발표된 한국판 뉴딜의 한계점인데 이 부분은 반드시 보완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뭐 디지털 일자리 50만 개를 만들겠다라고 정부가 발표를 하긴 했는데 저희가 계속 얘기하지만 좋은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인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노무사님께서는 어떻게 네. 보시나요? 아까 이제 권상희 시사평론가님께서 양극화라는 키워드를 말씀 주셨는데 그게 이번 디지털 뉴딜에서도 핵심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실상을 보면 어쨌든 보완이 좀 필요해 보여요. 왜냐하면 양극화의 잣대 중에 하나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거든요.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55만 개의 디지털 청년 일자리가 전부 다 비정규직입니다. 거기서부터 이미 첫 시작부터 뭔가 삐끗했다는 느낌이 사실 들긴 합니다. 근데 비정규직도 두 가지가 있어요. 보통 취업을 하다 보면 정규직 전환형 비정규직, 그러니까 체험형이 아니고 전환형 비정규직은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지금 대부분의 일자리가 비전환형, 그러니까 6개월 하면 계약 종료됩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봤을 때도 정부가 6개월 끝나고 만약에 이게 100년 일자리라고 한다면 전환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죠. 전환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은 믿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55만 개는 그렇다 치더라도 190만 개, 이게 이제 190만 개도 정규직이 될지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하지만 뭐 지금 추정컨대 사실 정부가 이 뭐 얼마나 나라 부채가 지금 심각합니까? 그런 상황에서 뭐든지 다 정규직을 해주긴 또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지금 모든 게 다 비정규직인 형태는 좀 아니다. 이 양극화라는 걸 절대 해소하기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아까 전에 이제 월급이 얼마 정도 되냐면요. 이제 네. 공공기관은 다 이 채용 공고 안에 월급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월 180만 원입니다. 월 180만 원이 그 시급으로 따지면요. 지금 2020년 최저임금이 8,590원인데 그거보다 무려 20원밖에 안 높아요. 그러니까 8,610원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최저임금 수준의 6개월짜리 단기 아르바이트라고 봐야 될 정도로 사실 양질의 일자리는 아닌 거예요, 현재는. 뭐 앞으로는 만들겠다고 보여주겠지만 그런 로드맵이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보완이 좀 돼야 된다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네. 그 부채 얘기도 잠깐 해주셨는데 사실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재원 마련 부분이잖아요. 지금 160조 가운데 114조를 국비로 충당한다고 합니다. 지금도 경제 상황이 좋지 못해서 어떻게 좀 마련을 한다는 건지 궁금해요.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그러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출 계획은 있는데 조달 계획이 없는 것 가장 큰 문제거든요. 조달 계획이 분명해야 사실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을 텐데 지금 조달 계획을 적극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경제 성장률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인구 감소되면서 인구 절벽을 얘기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또 노인 인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돈이 모자라는데 이 돈
어딘가에서 충당을 해야 되는데 지금 방법이라고는 적자국채 발행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거든요. 특히나 지금 코로나19 시대를 살면서 3차에 걸쳐서 지금 추경이 마련이 됐죠. 그런데 네. 재정적자가 110조 원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43.5%인데 이 상황으로 가면 50%가 뭐 멀지 않았다 이런 예측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지금 이 기획재정부나 이런 곳에서 정부 예산을 담당하는 곳에서 예산 편성할 때 이 각 부분 반영해서 예산 조정 잘하겠다라고 했지만 지금 160조 원을 마련할 때까지는 사실 적자국채 발행은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 이렇게 되면 나라 국간이 계속 비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먼저 선행이 되면서 한국판 뉴딜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좀 세밀한 정책 그 방안을 네. 마련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재정 문제가 정말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저희가 또 하나 좀 눈여겨봐야 될 게 고용보험 관련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30조 원이 넘게 투입될 것이다 라고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 담겨 있나요? 네, 일단 전국민 고용보험이라는 것은 1위라는 걸로 보험의 가부를 결정짓지 말자는 겁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1항에 보면 근로자의 정의가 되게 좁아요. 근로자의 정의가 종속된 관계 속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근로자만 4대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이제 그 종속되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 프리랜서 또는 예술가 이런 분들은 어디 종속된 관계가 아니고 그냥 기관과 사업자와의 관계거든요. 일은 제공을 하지만 뭔가 보험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이제 일을 하니까 아무래도 기관보다는 힘이 약할 거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계약이 종료될 수도 있고 근로자는 아니지만 그런 위험에 놓여져 있으니 그럴 경우에 실업급여도 타게끔 해주고 다양한 고용정책도 포함되게끔 해주자. 그래서 이왕이면 전 국민이 다 2025년까지 가입을 하게끔 해주자라고 하는 게 전 국민 고용 이제 보험의 정책적인 방향이고요. 지금 이제 1차적으로 예술인 그리고 특수고용직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일은 하는데 보험이 가입이 안 됐던 분들 그런 부분들이 먼저 반영이 될 건데 역시나 사실 이 부분도 이 전국민 고용보험 하면 누군가는 세금을 또 더 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런 이제 세수적인 부분 그리고 정부의 제도가 근데 저는 조금 어쩔 수밖에 없는 게 네. 이게 국가 채무에 대한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들은 사실 저희 국민의 목소리를 따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지금 일상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미래에 우리가 후손들에게 더 탄탄한 나라를 만들어줘야겠다 이런 당연히 마음은 있겠지만 사실 지금 당장 일상이 무너지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잘 조율해서 다만 미래에 이런 정책적인 부담에 대한 부분은 꼭 한번 국민들에게 신뢰를 좀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워낙 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프로젝트이다 보니까 저희가 좀 우려되는 부분들 얘기를 많이 나눠봤는데요. 끝으로 두 분의 한 줄평 짧게 한마디씩 좀 들어보겠습니다. 평론가님부터 해주시죠. 한국판 뉴딜 디테일을 채워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좋은 목표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실천 없는 것 그러니까 손에 잡히지 않는 실천 가능성 이걸 제시해 주지 않으면 좋은 정책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지금 디테일이 너무 많이 빠져 있습니다. 네. 이 비어있는 디테일 채워주시기를 정부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송진원 노무사님도 한 줄평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6개월 초단기 일자리보다 100년의 인력 양성의 사다리가 먼저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